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간밤 미국 증시 분위기 먼저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용 지표가 나오고 FOMC 회의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금리 인하가 곧 될 것만 같고 그랬는데 또 간밤 다시 한번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의 발언이 또 시장을 얼어붙게 한 것 같죠. 연준의 얼굴이 매일매일 표정이 바뀐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번 주에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가 그 결국 이제 그 FOMC 이후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결국 이번 주는 중요한 이벤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연은 인사들, 연준의 인사들의 어떤 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긍정적인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 코스바킴 리치먼드 연은 총재라든가 또 이제 그 연준의 3인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윌리엄스 그 뉴욕 연은 총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거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간밤에는 사실 이제 닐 카시가리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는 굉장히 매파적인 사람이에요. 그쵸. 일단 매파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역시 그 성격에 맞게 상당히 좀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다른 얘기보다도 일단 또 한 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라는 것이 시장에는 굉장히 조금 그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사실 이제 주요 지수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 닐 카시가리 총재의 발언 이후에 네. 결국 나스닥은 하락까지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결국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번 주는 이러한 어떤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결국 뉴욕 증시가 최근에 한 3일 동안 꽤 그 강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그 좀 눈에 띄는 랠리를 보였거든요. 네. 사실 이제 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강한 랠리를 보였는데 결국은 또 한번 이렇게 뭔가 좀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이런 발언을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으려는 또 이러한 어떤 그 시각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 뭐 그 뉴욕 증시의 하락은 어느 정도 조금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결국 이제 계속 이번 주에 뭐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조금 이에 따라서 좀 약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결국 좀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비해서 사실 이런 그 발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조금 더 민감해졌죠. 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조금은 뭐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 의원들의 발언으로 시장도 계속 표정을 바꿔 가면서 우리의 전략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일단 간밤 미증시가 그렇게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는 어떠할지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고 특히 큰 힘이 되어준 건 외국인들이었죠.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들어온 금액이 1조 원이 넘어섰고요. 올 들어서만 벌써 20조 원을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세 번째 규모로 가장 크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저희가 열어놓고 봤을 때 밸류업 사실 실망감이 더 컸죠.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어제 굉장히 눈에 띄는 매수를 보였어요. 사실 이제 현물시장, 주식시장에서도 물론 매수를 많이 했지만 선물시장의 매수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거의 역대급 선물시장에서의 매수를 보이면서 뭔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긍정적으로 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은 저는 조금은 확인할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 이런 그 선물시장에서의 매수세는 좀 그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은 데 대한 그 이후에 지금 조정 이후에 이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뭔가 이제 좀 악재에 대한 어떤 이런 분위기들이 좀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결국 외국인들은 어떤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물론 장기적으로 방향성을 가져간다면 굉장히 좋겠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선물 외국인들의 매매를 보면은 네. 이런 부분들 단기 차익을 노리는 성격의 매매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는 고무적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결국 이번에 이제 그 어떤 그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과도 좀 연관을 지어서 지금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물론 이렇게 그
뭐 역대급 매수가 들어왔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밸류업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제 그 5월 2일 날 밸류업 2차 세미나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명확하죠. 방향성이 확인됐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방향성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뭐 지난번 1차 세미나 때도 그랬고 2차 세미나도 그렇고 점점 이 어떤 그 방향성이 빌드업이 되겠죠. 계속해서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번에도 또 한 번 시장에서 조금 실망한 부분은 역시 세제 혜택과 관련된 내용들이 또 빠졌다는 거죠. 여전히 시장 좀 이제 그 어떤 공시 의무화라든가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율적 참여 장려에 대한 기조가 좀 재확인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중요한 것들은 결국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들은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주 환원 증가액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완화라든가 또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어떤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은 다시 또 추후 발표로 좀 약간 미뤄졌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평가가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물론 사실 밸류업 관련주들을 이렇게 뜯어보면은 일단 그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사실은 최근에는 좀 이런 그 기대감들이 좀 많이 희석이 되면서 주가 자체는 조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격 부담은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이제 2차 밸류업 세미나 관련해서도 조금은 실망감이 있었지만은 그 실망감과 대비했을 때 뭐 주가가 이렇게 많이 그 흔들리지는 않았는데 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방향성은 이어가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뭔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가시화가 되고 얼마나 빨리 정책화가 되느냐.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정책 동력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결국 이제 향후에 말씀드린 이런 그 세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될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하나는 확실한 것은 지금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완성 단계가 아니고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 너무 시장에서는 앞서서 기대를 빨리 한 거고 이거는 사실 길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인데 너무 시장에서는 조금 빨리 반영한 측면이 있고 지금은 그런 빨리 반영한 측면에서의 약간의 어떤 그런 조정 그리고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포석의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밸류업을 위한 기업의 어떤 적극적인 주주 환원 같은 대책의 여부라든가 또 이제 뭐 더 나아가서는 향후에 이제 밸류업 지수도 발표가 될 거고 네. 또 이제 연계된 금융상품도 출시가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부터는 광범위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은 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밸류업 관련주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올라갈 때 따라 하시는 거는 지금은 조금은 지양하고 상대적으로 이게 조정이 나올 때 그러니까 좀 뭔가 분위기가 좀 오히려 안 좋을 때 네.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시기를 이용한 그런 어떤 접근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프로젝트에 이제 시작선에 서 있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미리 실망할 필요 없고 조금 속도에 맞춰서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함께 파악을 해봤었는데 사실 중국 증시가 조금 약세를 띠고 또 우리 국내 증시에는 밸류업과 관련된 기대감이 불면서 이 일부 기관들에서는 또 외인들이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에 더 강한 매수세로 들어왔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최근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봤지만 중국 쪽은 또 대려 살아나고 있고 밸류업은 외국인들이 기대했던 거에 대한 응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속도를 함께 맞춰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좀 흥미로운 부분도 역시 중국 증시죠. 중국 증시가 굉장히 오랫동안은 좀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지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게 네. 어떤 정부의 부양책이 좀 본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러한 그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상해종합지수 보면은 지금 굉장히 견조한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부분들, 뭐, 바꿔 말하면은 사실 과거에는 우리 증시가 중국 증시와 어떤 연동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네. 사실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았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중국 증시가 좀 강하고 또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양책을 이제 좀 그 가속화하고 이럴 때는 어떤 그 투자 전략의 하나로서 중국과 관련된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은 화장품이라든가 또 중국 관련돼서 뭐 이제 이런 그 여행이라든가 내수 관련 이런 소비주들이
꽤 주가가 올랐어요. 특히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뭐 그 대표주들의 어떤 상승세가 굉장히 그 견조하게 나타났었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도 이제 서서히 이런 어떤 중국 어떤 이러한 그 영향력들이 다시금 네. 조금씩 이제 그 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동안 조금 중국 관련 이런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에 관심이 좀 덜 했는데 네. 오히려 이제부터는 조금은 이쪽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차례 상승을 했는데 네. 결국 뭐 과거의 주가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주가는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어떤 투자 전략의 하나로 삼을 수 있겠고 뿐만 아니라 뭐 중국 관련된 소비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최근에 중국 관련 다시 많이 오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로 하나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서 지금은 네. 충분히 어떤 그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증시에서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우리 증시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업 관련돼서 이제 중국 그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굉장히 견조하게 들어온 측면이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뭐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춤했다가 어제 같이 다시 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살아나고. 그러니까 어떤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워낙 우리 시장에 있어서 많이 비워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일변도였고 네. 사실 포트폴리오상에 우리 어떤 이런 그 비중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 밸류업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거는 하나의 구실이고 빌미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 구실로 삼아서 네. 우리 비워져 있던 포트폴리오를 채우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외국인들의 어떤 이런 그 매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차익 실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부터는 조금은 외국인들은 조금은 견조한 네.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계속 견조한 모습을 외국인들이 수급 측면에서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증시도 전고점 탈환에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어제 외인들 매수세 힘입어서 한 달 만에 코스피 2700 탈환을 했고요. 네, 그렇다면 이 부근의 위치를 저희가 잘 또 지켜내는 게 중요한데 앞으로의 시장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말씀하셨다시피 2700선 위에서의 어떤 안착이 중요해요. 지수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네. 좀 조정을 4월 초에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반등세를 보였고 이제 5월 접어들면서 다시금 코스피 지수 2700선 위에서의 어떤 이런 그 안착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어떤 그 저는 시장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주도주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주도주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쪽도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반도체가 어제는 강했는데 물론 이제 반도체가 워낙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좋을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주도주로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이 등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떤 상승의 연속성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최근에 어떻게 반도체는 오히려 수급적으로도 조금 이제 매도가 많은 외국인들도 반도체를 조금 이제 줄이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는 데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의 어떤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뭐 화장품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라왔었고 네. 뭐 그 밖에 이제 뭐 방산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차례 좀 상승세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일단 2700선 위에서의 안착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좀 튀어나올 필요가 있고 주도 업종이 좀 등장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수급의 연속성. 네. 이제 뭐 외국인들이나 이런 쪽에서의 또 수급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지금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지만은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뭐 지금 악재들이 조금은 이제 완화되는 국면이고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살아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코스피가 2700선을 어렵게 탈환해졌지만 이 지수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도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들을 순환매를 통해서 일단 4월 달에는 펌핑 현상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5월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는 주도주 섹터 어디로 예상하세요? 사실 이제 뭐 앞에서도 약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그 악재 요인들이 이제 완화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 이제 뭐 미국 증시라든가 우리 증시라든가 이제 다시금 위험 선호 심리가 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만 놓고 보면은 네. 외부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에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악재라고 분명히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있는 게 수출 가격 경쟁력이 제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업종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네. 그런 환경이 펼쳐진다는 거고 또 앞서도 언급드렸지만은 중국의 부양책에 의해서 경기 회복 동력이 이게 이제 우리 시장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에서는 다시금 네. 새로운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지금 시장의 어떤 대응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네. 다양한 악재들이 시장에 좀 선반영되었다는 인식 속에서 뭐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지금은 결국은 일단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네. 실적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적. 결국은 지금은 뭐 업종이 상승을 하건 종목이 상승을 하건 간에 이런 실적에 기반을 둔 이런 흐름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결국은 그 어닝 시즌에서도 드러났지만은 결국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실적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적 전망치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이런 업종 종목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중요성이 당분간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결국 그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흐름이 어제 굉장히 좋았지만은 이런 흐름이 조금은 더 연장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 이후에는 결국 다시금 이제 어떤 주도주를 부각시키기 위한 저는 다시금 또 순환매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런 그 실적의 바탕을 둔 네. 이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과 수출을 기반으로 5월 달은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게임즈, 카카오 그룹주들 실적 발표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 그룹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전략을 함께 세워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5월 달 우리가 또 어떤 증시 포인트를 집중을 해봐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한 주입니다. 주요 지표는 없지만 다음으로 우리가 좀 민감하게 봐야 되는 글로벌 지표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 주는 그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중요해요. 네. 이제 뭐 지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고 그다음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번갈아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 중요한 것들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연준의 정책 스탠스는 크게 변하지가 않았어요. 다만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시장의 어떤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길게 봤을 때는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네. 지금 어떤 파월호장은 지금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간에.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결국 어떤 고용지표가 이번에 좀 부정적으로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거를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어떤 연준의 스탠스 올해 결국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는 한 번밖에 안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또 이제 두 번 이상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5월 이후에는 계속해서 시장에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만 놓고 보면은 10일 발표되는 미시간대 5월 소비자 신뢰 지수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단기 중장기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런 고용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역시 또 연준의 어떤 이런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미국만 놓고 보면은 S&P 상장 기업 중에서 한 80%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 결국 지금 항상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리고 네. 막상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시장이 좀 안도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결국 네. 여전히 실적이 중요한 그러한 어떤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연준은 같은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리는 개별적으로 실적에 집중해서 5월에도 좋은 투자 전략을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동근 센터장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